1991년에 소말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납니다. 다 탈출을 하던 시기였어요.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. 강신성 대사가 북한 김용수 대사 일행을 처음 만납니다. 여기서 가까운 이태리 대사관 두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. 대사관 문이 열리고 차량이 나가려고 하는 순간 총소리가 팡팡팡 나는 거예요. 몇 명이 다쳤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 확인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차들끼리도 막 엉키고 부딪히고 그때 강신성 대사가 품에서 뭔가를 꺼냅니다. 소말리아에서요. 저는 강신성입니다. 소말리아의 처음 대사이자 마지막 대사를 지냈습니다.